these chances. They wouldn't give me the answers, so I gotta go out and get it. I'ma hold them all for ransom. This how I planned it. Did it right here where I'm standing. Came from the mud. This is our moment. 2023 코스프 대학배구 유리그 조선대학교와 중부대학교의 시즌 첫 번째 맞대결입니다. 조선대학교 체육관에서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의 김성민 해설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선대학교 스타팅 라인업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웃사이드 히터 김건우, 아퍼지 스파이커 이준석, 세터 박인우, 아퍼지 스파이커 이승원, 미들블로커 진욱재, 아웃사이드 히터 김인영 선수가 나서는 조선대학교입니다. 박정필 감독 역시 중부대학교 스타팅 라인업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퍼지 스파이커 김유한, 미들블로커 이율리, 아웃사이드 히터 나웅진, 아웃사이드 히터 박희철, 미들블로커 손찬홍, 세터 이재현 선수가 먼저 출발하는 중부대학교입니다. 중부대학교도 이재현 세터의 서브로 출발을 하겠습니다. 계속 이재현 세터죠? 받아냈어요. 리시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3단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나웅진 연타 디그 성공. 다시 한번 김건우 밀어주고 후위 공격 안쪽에 꽂힙니다. 들어왔어요. 좋아요. 김인영 지금 디그 수비가 굉장히 집중력 있는 수비를 보여줬던 조선대학교고요. 네. 핵을 지금 주고 있고요. 박기철의 서브 오버핸드로 받아냈고요. 뒤쪽에서 맞고 나갑니다. 이승원. 이승원 선수도 똑같이 김현 선수처럼 라이트 쪽 백어택으로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코어가 8-8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강한 서브, 김인영. 서브 에이스. 네, 김인영. 김인영 선수의 서브 에이스가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김인영 선수 지난 2022년 시즌 리그에서도 굉장한 팀의 주축이었던 김인영이었는데요. 네, 드시었습니다. 이번에도 김인영의 서브 나웅진. 나웅진 좋아요. 나웅진의 스파이크가 또 한번 통했습니다. 지금 아주 깔끔하게 잘 들어갔어요. 김광현 강한 서브 그대로 넘어왔습니다. 찬스 볼. 이번에도 박기철 안쪽에 떨어집니다. 네, 이재현 세터 지금도 아주 완전 중부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에 반해 조선대학교 선수들 나홍진 블락킹에 걸렸어요. 블락킹이에요. 조선대학교가 흐름을 타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율리 선수가 나오고 1학년인 김준성 선수가 들어갔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건우가 왼쪽에서 공격을 성공을 시켰습니다. 김유한의 강한 서브 바깥쪽에 떨어지면서 이렇게 조선대학교가 첫 번째 세트를 가져가게 됐습니다. 이 세트는 조선대학교 김인영 선수의 서브로 출발합니다. 그렇습니다. 김인영 5번 자리 받고요. 속공 시도 살았어요. 받아내는 세트에 성공했고요. 김건우의 공격 블로킹 하지만 다시 한번 넘어갔습니다. 됐고. 중부대 오른쪽에서 네. 왼쪽에서 공격을 통하게 합니다. 이율리. 네, 이율리 선수의 공격 성공이에요. 그렇습니다. 이율리 지금 이율리 선수 맞습니다. 이준석의 서브 들어갔어요. 이준석. 자, 이준석의 서브 에이스가 나오면서 흐름마저 조선대학교의 손을 흔들어줍니다. 소금 놓고 그 다음을 주는 것이 굉장히 잘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자, 이번 오른쪽에서 블럭 이준석 선수인가요? 그러네요. 이준석 선수가 떠졌네요. 자, 이재현이 3단으로 넘겼습니다. 받아내고 박인우 빠르게 진욱재. 지금 조선대학교 잃었던 모습. 아하. 길어요. 이 세트도 조선대학교가 가져가게 됐습니다. 그렇죠. 네. 자, 이재현 세터의 서브로 3세트 출발. 지금은 조선대학교가 또 지금 이승원 선수가 밀어넣기에 성공을 하면서 자꾸만 네트에 걸리는 그런 서브를 하고 있거든요. 네. 자, 여기서 이승원의 서브 뚝 떨어졌습니다. 다이렉트 성공시키는 조선대학교. 조선대학교 오늘 다양한 방식으로 득점을 만들어내는데요. 지금은 박인호 선수까지 득점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강한 서브 잘 받아냈습니다. 나웅진이 파이프 공격 그러나 블로킹에 막혔어요. 네, 진욱재 선수 나웅진의 파이프 공격 막아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부진 모습으로 네. 한번 뛰어올랐던 김건우 선수였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율리의 서브 돌려줬고 김건우 침착하게 살았어요. 받아냅니다. 박희철 대각 공격 성공. 박희철. 자, 지금도 디그가 온 이후에 연결되는 부분이 박희철 선수가 자신 있는 저런 공격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서브 리시브가 정확하게 잘 들어가줘야 되고요. 네트 맞고 넘어왔고 속공. 하지만 손찬홍의 공격 받아냈습니다. 여기서 이승원 살았어요. 디그 성공. 손찬홍의 속공 걸렸습니다.
자, 지금도 이준섭과 박인호가 뛰어주면서 이 공을 막아내는 데 성공했고 박희철 선수의 서브입니다. 받아냈고 박인호 다시 한번 김인영의 선택. 직선 쪽이었는데요. 김민철 살았어요. 잘 받아냈습니다. 자, 여기서 선택 이승원 공격으로 들어갑니다. 김민철 뛰었어요. 대각 공격 꽂힙니다. 아, 김민철 선수가 1학년 선수인데 자, 일단 동점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김요한 강하게 서브 좋아요. 받아냈습니다. 속공 시도 막아내는 중부대. 그리고 이승원의 공격. 아, 지금은 김민영이죠. 네, 김민영의 공격이 통했네요. 그렇습니다. 김민영 살림꾼이었잖아요. 그렇죠. 더 성장한 모습은 분명히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김요한 강하게 김요한. 공격 김요한 라이트 쪽에서의 백어택 김민철 선수가 잘 해주고 있고. 자, 박인호 앞쪽에 김건우를 선택. 아, 지금은 디그 흔들리면서 벗어났습니다. 김건우의 공격 성공. 그렇습니다. 아, 살았고요. 그렇죠. 넘어왔죠. 자, 이채진 다시 한번 박희철 쪽으로 블록킹 걸렸어요. 또 한번 이채진, 이번엔 김요한 블록킹. 진욱재와 김건우가 또 한번 막아냅니다. 아, 끝까지 집중을 잃지 않고는 조선됩니다. 진욱재 서브 에이스 진욱재가 포효합니다. 그렇습니다. 진욱재 그대로 올려놓습니다. 여기서 손찬호로 만들어냅니다. 손찬호. 자, 오늘 중부대학교 속공 좀 많이 좀 어려웠었는데 그렇죠. 중부대학교가 잘 살려냈습니다. 높게 떴고요. 김유한이 그대로 밀어냈습니다. 아! 겹쳤어요. 두 명의 선수가 겹쳤습니다. 아, 김인영과 지금은 이승원이 겹치게 되면서 아쉬울 수밖에 없는 조선대학교 박성필 감독입니다. 정말 재밌어집니다. 됐고요. 여기서 강하게 네, 김요한 맞고 나갔습니다. 김요한의 공격 성공. 그렇습니다. 김요한 선수 지금 뭐 속공을 보고 이채진 세터가 레프트를 줬는데요. 네. 김건우 9대 28 여전히 매치 포인트. 이채진 김요한. 자, 그대로. 자, 일단은 아직 심판의 판정은 내려지지 않았고요. 오늘 경기의 결과까지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인데요. 네. 조선대학교가 2016년 이후에 유리그에서 7년 만에 중부대학교를 상대로 3대0 셧아웃 승리를 가져가게 됐습니다.